조금 전에 진행이 됐었던 본 경선 첫 TV 토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토론의 시작과 동시에 이제 마이크를 잡기 전에 분위기는 괜찮았는데요. 저희가 그 화면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전세계 전문가 이제 모셨어요. 2008년부터 진행했어요. 방금 진짜로. 예. 일단 두 사람 시작은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됐던 가장 최근에 논란이 됐던 두 사람의 공방은 바로 이 지역주의와 관련이 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백제 발언입니다. 그런데 이 백제 발언을 이낙연 전 대표가 아니라 정세균 전 총리가 이재명 지사를 겨눴습니다. 이 지사가 과연 어떻게 답했을지 바로 화면 보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님의 해명을 어떻게 좀 접수해 보려고 여러 번 이걸 읽어봤어요. 그런데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이건 정리하고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사과해야 되겠죠. 근데 예? 전체 맥락도 보시면 제가 지역 얘기를 한게 아니고 제가 실력이 있고 청렴하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확장력이 있다. 전국에 확장력이 있다. 골고루 지지받는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번더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더 읽어봐라. 전체 맥락을 보면 지역 얘기한 것 아니다. 정세균 후보가 백제 발언에 대해서 약간 뭐 멍석을 깔아줬다고 할까요? 뭐 해명과 사과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지사는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그 백제 발언이 이제 퇴행적인 지역주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이제 눈살을 찌푸리는 겁니다. 아까 이수민 변호사 말대로 흥행에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본선 경선에 들어가면서 경선 후보들이 지나치게 좀 퇴행적이고 과거지향적인 이슈를 끄집어내서 서로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거거든요. 예컨대 경선 과정은 치열한 논쟁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치열한 경쟁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컨대 지금 6명 후보들 중에서도 기본소득 논쟁을 가지고 열심히 싸운다든지 아니면 보편복지나 선별복지성 가지고 논쟁을 벌인다든지 또 후보의 태도와 후보의 확장성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이야기됐던 것처럼 17년 전에 있었던 무기명 비밀투표에 당신 누구 찍었느냐라고 물어보는 이 논쟁이라든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그렇습니다. 얘기요? 탄핵 표결 여부 논란도 그렇고요. 이번에 나왔던 백제 발언도 이재명 지사로서는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맥락을 쭉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세균 총리나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이것이 지역주의 무의식이 지금 잠재되어 있는 거 아니라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양쪽 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찌됐든 간에 국민들이 볼 때는 누구나 다 짜증내는 지역주의를 가지고 소환시켜서 서로 간에 공격하고 서로 간에 지금 방어를 하는 입장이어서 저는 지켜보는 국민들한테는 좋지 않다. 그래서 정세균 후보가 오늘 굳이 저 이야기를 한 것은 제가 볼땐 이낙연 대표는 아까 나온 것처럼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좀 자제하는 분위기여서 이낙연 대표는 차마 할수 없었던 거지만 정세균 총리 입장에서도 호남표를 결집시켜야 되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격해가는 입장에서는 정세균 후보가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내서 이재명 지사 또 발끈하면서 한번더 읽어보시라는 또 상당히 좀 들을 때는 좀 불쾌한 수도 있는 그런 발언들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민주당 경선이 굉장히 치열해지는 건 좋지만 정말 좀 좋은 이슈를 가지고 생산적인 토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도훈 의원님. 근데 이 지사가 일단 뭐더잘 읽어보시라라고 맞받아쳤기 때문에 앞으로 TV 토론에서도 백제 발언에 대해서는 논란이 쉽게 가라앉진 않는 겁니까? 이 문제는 백제 이른바 문제는 호남표, 민주당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호남표가 걸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한 차례 승부가 나야지 아마 끝나게 될 겁니다. 정세균 그전 총리가 이 문제를 제기한 거는 논쟁의 지금 당사자인 이재명, 이낙연 두 분이 꺼내기에는 너무 민감해서 대신 얘기했을 수도 있고 정세균 그전 총리 본인도 그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제기한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좀 굉장히 그 복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그래서 정당을 경험한 분들, 정당 정치인이건 기자건 우리 아는 게 있습니다. 사실 정치권에서 백제하면은 상당히 그게 어떤 호남이라든지 충청이라든지 수정 열세, 거기 출신들은 차별적으로 실제로 느끼는 점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그 예전에 그 이른바 그 영남 출신의 보수당이 다수당이었을 때 백제라는 말이 나오면 특별히 그랬고. 근데 이재명 지사는 약간의 좀그 반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호남이 우위인 당에서 또 영남 정치인으로서 느끼는 또 감정이 굉장히 다르고 똑같은 걸 김부겸, 설훈 이런 분도 느꼈을 거고 조경태 의원은 여기서 3선 하고도 결국은 떠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게 누구한테 유리하고 누구한테 불리하냐. 이거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지사가 호남표를 좀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 사람도 영남 사람이라고 호남 차별하는 건가? 근데 조금 더 지나가면은 아 그렇다면 우리가 이낙연 후보한테 표를 주자. 근데 이낙연 이재명이 얘기하는 대로 이낙연은 호남 사람인데 그럼 우리가 호남 사람을 진짜로 대선 후보로 낼까? 여기에 대한 고민도 사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역만 갖고 그 결정이 되는 건 아니지만 정책도 있고 세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 문제 갖고 호남 우리 유권자분들이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되는 1차적인 상황이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보신 것처럼 일단 원팀 배지를 달고 토론회에 임한 여러 후보들.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지사가 맞붙었던 지점은 바로 말바꾸기였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님의 국회에 대한 태도가 조금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어떤 것이 이 후보님의 진심이라고 봐야 될까요? 제가 말이 바뀐 게 아니라 상황이 바뀐 거죠.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걸 바꿔라 말아라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의견은 낼 수 있다. 저도 당원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저하고의 입장 차이를 여쭌 것이 아니고 국회를 대하는 태도로서 온당한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후보님께서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꾼 게 진짜 문제다. 예를 들면 전에 참여정부 때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제한하자 이렇게 주장하시다가 그 후에는 또 전직 대통령도 사면하자 그랬었다가 또 상황이 바뀌니까 사면하지 말자 그랬다가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게 문제다. 예, 마지막에 좀 웃으면서 끝났는데요. 저 장해찬 판사님 법사위 얘기, 양보 얘기로 시작했다가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전 대표의 대통령, 전직 대통령 사면론 얘기까지 가면서 또 확장이 좀 됐었습니다.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전 대표를 매우 매섭게 공격하는 모양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법사위 합의와 관련해서도 지금 민주당의 주류, 강성 친문 당원들 같은 경우는 이 합의 잘못됐다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 강성 친문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이 합의에 찬성했다는, 합의를 존중하자는 이낙연 전 대표를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통령 사면에 대한 이야기도 이게 어떻게 보면 이낙연 전 대표가 여권 내 1등을 하다가 미끄러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라고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아픈 구석을 계속해서 겨냥하는 것이거든요. 1차 예비경선 토론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치고 나가는 모습이 이낙연 전 대표가 조금 뭐 당황한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식으로 거세게 신경전이 펼쳐지면서 앞서 이야기 나왔던 그 원팀 협약식의 의미는 다소 퇴색되는 감이 보이고 이게 결국 토론회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번 보십시오. 오늘 내일 이 토론회의 발언 내용을 놓고 아마 이재명 지사 캠프의 김남국 의원 그리고 뭐 이낙연 의원 캠프의 서른 의원이나 아마 뭐 이 윤영찬 의원 같은 캠프 소속 국회의원들이 또 SNS로 2차 포문을 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예비 경선 때보다 훨씬 더 치열한 전쟁으로 과연 이 레이스가 끝났을 때 원팀이 남아있을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송영길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의 고심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과 한두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맞붙었던 두 사람인데 저희가 준비한 이낙연 대 이재명 화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만나볼까요? 왜 그렇게 공약 이행률이 낮은지 못 지킬 약속을 하신 건지 지킬 수 있는지 안 한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국무총리를 아주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그 권한을 활용해서 성과를 어떤 걸 내셨는지. 공약 이행률은 어떤 보도의 제목만 보신 것 같습니다. 15년 공약 이행률 보면 21개 중에 20개를 이행한 것으로 2016년에 평가가 됐고요. 총리로 일할 때 조류 인플루엔자를 완전히 살처분 제로까지 만들었습니다. 대단히 기록적인 일이었고요. 이재명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지셨다면 충분히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몇 개 중에 20개를 이행하셨다. 2016년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본 건 좀 그와는 달라서 나중에 팩트체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점잖지만 또 칼이 튀겨서요. 이승훈 변호사님. 팩트체크까지 해봤으면 좋겠다. 이 지사도 절대 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검증 요구라고 보여집니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캐치프레이즈로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거거든요. 과거에 이제 경기도 화천을 정비하면서 어떤 식당의 어떤 불법 음식점 영업들을 또 철거한 적이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도 매끄럽게 일을 마무리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본인의 강점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낙연 대표를 겨냥한 것이고요. 국정 운영 능력 또는 총리로서 또는 전남지사로서의 어떤 공약 이행을
본인이 제대로 했느냐라고 요구한 건데 이낙연 전 대표가 21개 공약 중 20개를 이행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팩트체크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것인데 이런 검증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검증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이제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국민의힘에서도 아주 열심히 펼쳐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최재형 전 원장이나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 실은 정치적 경험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존의 어떤 멤버들이 공략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건 뭐 양당 모두에게 주어질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오늘 토론에 준비한 마지막 영상인데요. 오늘 각 후보들이 OX 팻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질문이 있었는지 바로 보겠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나를 서운하게 한 후보가 있다. 이재명 후보 누구라고 콕 집어서 말할 수 있습니까? 뭐 굳이 집어서 말씀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낙연 후보 누군지 콕 집어 말할 수 있나요? 말 안 할래요. 나중에 더 야단 맞을 것 같으니까. 짐작하는 대로입니까? 저 정도면 말한 거 아닙니까? 예. 첫 TV 토론. 근데 정리를 하기 전에 그 김문식 교수님. 네. 그러면서도 두 사람이 한 목소리를 낸 부분이 있어요. 야당의 상대 후보 라이벌을 묻자 이지사 이낙연 전 대표 공이 동시에 윤석열 전 총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의미는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여권에서도 일단 야권의 가장 유력한 후보 그리고 본선에서 예상되는 가장 그 강력한 후보로서는 윤석열 총장을 꼽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나 이재명 지사나 다 공의 여권의 1, 2위 후보들인데 두 분 다 지금 윤석열 총장을 꼽고 있는 것이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것을 공이 인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윤석열 총장을 꼽는 이유에 대해서도 특히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지지세가 하락되는 줄 알았더니 많이 하락되지 않는다라고 꼽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본인이 지지율 하락을 경험해 봤거든요. 사실은 대선 후보 지지율 여권의 40%까지 진짜 압도적인 1위였다가 지금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이어서 이낙연 전 대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는데 최근에 윤석열 총장 지지율이 빠진다고 여론이 나오는데 또 빠지는 척하다 또 요즘에 또 올라가는 또 기세가 있어서 아마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 그 부분을 유심히 보면서 아 상당히 맷집이 있고 상당히 그 힘이 있다라는 걸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본인이 사실은 4년 전에 민주당의 경선 후보에서 문재인 후보 굉장히 각을 세워서 열심히 싸워서 그 정치적 자산 가지고 지금까지 올라온 거 아닙니까? 예. 그걸 보면 윤석열 총장이 지난해 법무장관 추미애 장관과의 갈등 속에서 이른바 정권교체나 반문정세 상징으로 정치적 자산을 모아왔고 그것을 지금까지 오롯이 이어가고 있는 지금의 행보를 보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아, 저 상징성이 간단히 부러지지 않는다. 이렇게 좀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한 2시간 가까이 진행됐던 여당의 본경선 첫 TV 토론을 한 15분, 20분 정도로 압축해서 하나하나 전해드렸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주제도 민주당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조국 전 장관 얘기입니다.